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시기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이 블레셋의 막강 장군,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난공, 불락의 문제를 만났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골리앗,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최고의 장군이 블레셋의 골리앗이잖아요. 공장의 큰 기계도 보니까 뭐 골리앗 크레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막강한 거, 어마어마한 거,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는 막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격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다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군가 때를 따라 은혜를 받지만은 은혜 위에 시험이 있고 시험 뒤에 위로가 있고 항상 이게 인생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고 해결이 나고, 뭐든지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고 싶지만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내가 가만히 살고 싶어도 흔들리는 거죠. 꽃은 흔들림에서 핀다.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바람을, 풍파를,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든지 그런 큰 시험의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런 고비가 와요. 지금은 평탄하고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10년, 5년 안에 재발, 삼발, 삼탕, 오탕 꼭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큰 어려움, 이거는 해결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죽겠다,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렵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이 싸움의 방식입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뭐든지 원리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 물건을 사도 제품 설명서를 보고 써야 지대로 오래 씁니다. 100볼트 다리미 사가지고 급하다고 220볼트 꼽으면 불나요. 뭐든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싸움의 방식, 이 싸움의 방식, 이 전쟁의 원리, 이 싸움의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고 난관은 돌파하고 사명은 감당을 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되고 시험을 감당을 한다. 고비를, 어려운 고비 문제를 통과한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은 다 애로사항이 있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지나고 이 고비를 지나면서 큰 담력을 얻어가지고 자생력을 갖추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 몸에 자생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병이 걸려서 병을 고치고 나면 여러분 팔이 부러진 사람 기부사하고 나면 더 튼튼해지듯이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땅도 단단해지고 가을 하늘이 청명하고 태풍이 큰 비가 지나고 나면 하늘이 뽀얗습니다.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고 공해가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난관을 통과하고 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더 이제는 막 당당하게 돼서 덤비라 이 작겄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면 사명자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체험을 하고 나면 체험적인 신앙이 확신이 가지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체험이 생기고 나면 시험도 감당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이 고비도 지나가고 더러운 일도 지나가고 어려운 일도 지나가고, 그래 약 중에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죠, 이렇게 다
세월과 함께 우리가 지나가고 통과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이기는 방식이, 이 싸움의 방식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라는 아이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 해결해 나가는가요? 이게 방식에서 답이 딱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서 낙오되고 중간에서 떨어지고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빚더미를 청산 못하고 쪼그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빚더미도 청산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서 벌벌 떨고 난리 장판이 났는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 막강 골리앗을 한 방에 해치우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안과 독립과 해방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싸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목사님, 우리 집은 평안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꼴이 반쪽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오르막을 내리막을 불경기를 호경기를 환란의 때를 고통의 때를 시험의 때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가 예비가 경비가 되어 있어야 시험이 만날 때도 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실 여호와의 하나님, 그런 확신이 체험이 딱 생기면요, 어떤 문제가 시험이 와도 난관은 돌파, 고비는 통과, 시험은 감당, 거시기는 거시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시험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라는 쫓겨난 아이가 이 어려운 골리앗을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속으로 괴롭혔던 골리앗을 하나님은 뜻밖에 다윗이라는 쫓겨난 아이를 들어서 역사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투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가, 방식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런 큰 문제를 닥쳤을 때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근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현실을 직시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끼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겁이 와가지고, 여러분 키가 돼지 같은 게 이따만한 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와 콱 밟아빈다. 그 덩치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쫓겨난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군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소년 목동이 도시락 들고 심부름 맞다가 랄라룰루 오다가 뭐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는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시편 잠언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 근데 도망을 안 친 아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라니 쫓겨난 아이 혼자 도망을 가지 않고 덤비라이 잡고서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오든지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셀이 붙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셀이 붙자. 전공법으로 현장을 감당을 하려고 폼만 자세만 잡으면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가고 시험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사건을 맞닥뜨리든지 그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OK, SK 결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는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자. 이게 대답은 여러분 쉽게 아멘 하지만은요, 네가 한번 골리앗 만나보세요. 오줌을 질질 싸고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우씨, 사람이 막 쫄이뿐, 사람이 막 간담이 녹아버리고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현실을 정면으로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피하지 마라, 떨지도 마라, 쫄지도 마라, 도망가지도 마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감당치 못할,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내가 자세만 갖추면, 항상 자격보다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자질이, 소질이 있어서 해먹는 게 아니고, 내가 폼을 잡으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자세가 반듯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의 능력을, 권능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터졌을 때 도망가지 마라. 문제가 생길 때 피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납니다. 귀신 한 놈을 피하면 일곱 귀신이 들러붙기 때문에 전공 뽑으러 셀이 붙어야 됩니다. 부닥치면 답이 나오고 부닥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성경 보세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선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일단 떠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만 온다, 하나님의 오다를 말씀을 붙잡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두서도 없이 나섰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앞서 행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다 수양을 준비해놓고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명령하시면 그냥 아침에 일찍이 보따리 싸들고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가는 그 여러분 결단, 저지름, 순종,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 그게 믿음의 조상의 갈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그냥 나서니까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수제자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잠추위 같은 게 맨날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베드로가 그런 무식하고 잠추위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한 방에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물가에 나타나실 때 우악이 걸치고 그냥 한 방에 뛰어드는 걸, 그런 걸 한문으로 헌신한다, 몸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몸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 몸을 던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도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말씀 앞에 떼깍떼깍 반응하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수제자로 들어쓰시고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소심하고 완벽한 사람은 자꾸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는 사람은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이 어디 있어요? 죽어보면 그만인데요. 다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지금 여기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이. 사람이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중요하고 소금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현실적으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day by day,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러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물맛가로 쇳도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생기거나 덤비라이 자꾸사이 어떤 시험 어떤 환란이든지 그거는 감당할 시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제 아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 어떤 시험, 환란, 문제, 고비를 만나도 그거는 하나님 아래 있는 작것이요. 이거는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아이고 이 지금 암병에 걸려서 이 병을 이길까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이놈의 고비를 이 환란을 이 부도를 이길까 큰 시험이 당해서 앞이 캄캄하고 골리앗 같은 놈이 앞에 뚝 붙이고 섰을 때 막 오금이 저리고 땀이 질질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피하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기끈하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쎄리 붙어버렸어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겁이 많고 사람 눈동자도 잘 못 쳐다보고 아주 저는 어릴 때부터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보 소리 들을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집에 가서 일기를 하루에 다섯 장씩 쓰고 아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뭐 맨날 우유부단하게 애매모호하게 맨날 쭈릿쭈릿하게 살아보니 개코도 안 되더라고. 내가 뭐 쭈릿쭈릿하고 일기 다섯 씩 쓴다고 누구 뭐 짜장면을 사줍니까 호떡을 사줍니까 걔를 피워가면서 그래서 깨달은 건 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여러분 국민학교 때 받아쓰기 다섯 개 중에 두 개 틀린 거 지금 생각나요? 중학교 때 중간고사 때 그 영어 단어 다섯 개 틀린 거 생각나요? 인생에 지장이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는데 그 현장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요두방정을 떨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하라. 믿음으로. 정면으로 감당하라. 정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따 참말로 어디 죽을 때 가서 여기까지 꺼지고 와가지고 앞으로 가니 물에 빠져 죽었고 뒤에 가 애국 군대에 맞아 죽었고 진태, 양난, 갈팡, 질팡 가도 오도 못하는데 처박혀가지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막 차라리 막 지기삐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 출애굽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까딱한 거 없어요. 큰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바닷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막 동풍에 메추라기 쏟아지지 바람을 몰아치가지고 여러분 기대밖에 기도밖에 뜻밖에 바다를 갈라붙이고 그것들이 종이에 껍질 먹고 지나가고 나는 운매 좋은 거 그렇게 애미기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앞길을 갈아막던 홍해가 건너고 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간증거리가 되고 추격 60분 하던 애굽 군대를 한 방에 싹쓸이 대해버리고 그 홍해가 진공 청소기가 돼가지고 싹 빨아들이잖아요. 문제는 지나고 나면 간증거리밖에 안 됩니다. 난관은 돌파하고 나면요 거기 오히려 나를 보호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엔 홍해가 안전장치가 되고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추격할 수 없는 안전빵한 그런 완충지를 만들어주는 게 난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는 울고 불고 어찌할고 우리가 당황을 하고 놀랬지만 사실은 그 시험도 지나고 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즌 애기야 가자 파리의 연인 이렇게 그때야말로 은혜 때요 구원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조기에 그냥 기권해버리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미리 지가 기권하고 지가 포기하고 속단하고 도망가고 그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고 아무리 아이고 쫓겨난 다윗이 되겠나? 되지. 덩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덩치가 문제가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런 난공불락의 진퇴양난의 큰 고비를 만났을 때 항상 원칙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전공법을 세게 붙어버리자. 이러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떨 땐 앞이 캄캄하고 이 고비를 넘길까? 이 병을 이길까? 이 부도를,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 아휴, 내 인생이 이 고비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장나는구나. 그래도요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그러니
고난 주간은 지나는 거요. 부활절은 고난 주간이 지나야 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전공법으로 와. 전공법.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기 때문에 감당하자. 전공으로 돌파하는 거야. 돌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뜻밖의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 다 깎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능력도 사라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짐승같이 눈 뽑히고 그래가지고 맷돌이나 질질 돌리고, 천하장사 삼손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머리카락 다 잘려서 권능은 사라지고 세상의 웃음거리여 조롱거리여 짐승같이 돼가지고 맷돌이나 질질 돌리고 있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기도가 끝내주는 기도가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삼손이가 막판에 마지막 기도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해가지고 요 기둥을 잡아뜨려가지고 2층에만 3천명이 있었고 그 블레셋의 방백들 장관들 높은 것들을 한 방에 다 죽였습니다. 천하 장사 때 죽인 숫자보다 많은 대적을 한 방에 해치운 게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숨 넘어가듯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고비를 당할 때 놀래 잡혀줄 때 기도를 그랬어요.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시절 지나고 며칠 있다 또 어려움 당하면 입 싹 닫고 이번만 그러면 됐지 뭐. 성도의 살아가는 삶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네. 날마다 때마다 어려움 세빌 있지. 천지 빼까리가 어려운 일이야.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산이요. 환란을 지나면 또 풍파가 오고 아들 키워놓고 대학 보낸다고 되는 줄 압니까? 대학 보내보세요. 언제 그 취직시키겠어요? 취직시켜보세요. 언제 장가 보내겠어요? 장가 보내겠어요. 이혼하면 또 언제 재혼시키겠어요? 손주 태어나봐요. 손주 걔 또 그 새끼 내가 봐야 돼요. 인생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쉼이 없습니다. 천당 가는 그날까지 오리지널 안식은 없는 거예요. 늘 시험 연속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산이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지나다 보면 성질 급한 놈은 기권하고 치아버립니다. 마음 약한 놈은 도망가고 치아버립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 약간 우울증이 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약간 이 정서상으로 불안한 사람 약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눈을 빤히 못 쳐다봅니다. 겁이 나니까. 민망하잖아요. 남의 눈가를 빠이 쳐다본다니까. 눈을 피합니까? 눈을. 정서적으로 저처럼 좀 약한 사람은 저는 남의 눈을 빤히 못 쳐다봐요. 앞에 특송할 때 이래 찬양할 때도 보면요. 앞에 이래 한 10명이 있어서 찬양할 때 전부 다 이래 악보 보고 하는데 어떤 인간은 뭐같이 바닥에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 보면 참 담대하다. 어떻게 저래 민망하고 고개를 바닥에 들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요. 참 담대하다. 우리는요 그래 못합니다. 우리는 악보를 요리해 보고 해야 되지.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첫째는 돈이 짜쳐서 못 가고 두 번째는 수학여행 가면 앞에 불러내서 노래 시켜가 싶어서 안 간 거예요. 노래 시키면 마이크만 잡으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홍당무가 돼가지고 막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남을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눈을 빤히 못 쳐다보고 늘 소심하고 늘 급약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약간 담대해지는데, 담대하다는 말이 하문으로 쓸개 담자 큰대자 간대가 약간 부은 상태로 담대해지니까 요만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죠. 주여 아싸 능히 감당하리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잊어버리고 퍽대를 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담대해지니까요 겁나는 게 없어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마이크 딱 잡고 앞에서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주님과 나밖에는 간 곳이 없네. 그냥 십자가를 외치고 보혈을 외치고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아싸 아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찬송이 되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죽고 떨고 피하고 도망가봐. 마귀 새끼가 뒤에서 확 덮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 마귀야 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영적인 거리 유지를 잘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하고는 시험 덩어리는 피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세리 붙어버려. 전공법으로 나가면 하나님하고 단판, 독대, 직고, 대면 만나서 따이따이 따이따이 알아요? 만나서 붙어서 따이따이 대화를 해보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해를 하면 왜 저분이 나를 자꾸 안 쳐다보고 외면할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만나서 이해를 해보면 아 저분이 눈에 안대가 지금 눈에 백내장이 끼어가지고 그렇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답이 나올 게 많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입감을 가지고 오판을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싫어하고 정서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나도 너를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은 여러분 눈을 피하고 얼굴을 마주 못 보고 자꾸 안 보려고 하고 다음에 보자는데 정서상으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따이따이 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붙어서 얘기를 30분 해보면 아 집사님 알겠다. 뭐든지 대화를 하면 대면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성도는 대화를 잘해. 대화를 대면 짚고 독대 단판을 줘야 돼. 정서상으로 꼭 약한 사람이 눈을 피하고 피한다고 될 것 같으면 피하자 이거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될 것 같으면 3년 5년 뒤에 재판 사판이 일어납니다. 10년 뒤에 그 더러운 꼴이 다시 반복되는 게 역사예요. 역사는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오늘 내가 이 더러운 사건을 눈치를 끈갖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셉이 붙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두려워했는데 뜻밖의 다윗이라는 한 소년만 이 상황에서 정면으로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맞짱 뜬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피하고 도망가고 지레 짐작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데 너는 어째 그래 겁도 없고 뭘 믿고 그래 설치냐 전능하 주신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죠. 그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쪽팔림도 모르고 담대히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꼬물락거리지 말고 우물거리지 말고 쭈물거리지 말고 주여 갑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황했다. 여러분 어쩌고 저 쫓겨난 게 어쩌고 하나님이 당황될 만큼 다윗이 담대히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봤을 때 이 난공불락의 진퇴양랑의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매금으로 벌벌 떨고 나라가 민족이 해결을 못해서 쩔쩔맬 때 쫓겨난 다윗이 혼자 우뚝 나서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아이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인생은 피하지 말자. 전공법으로 부딪치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도 않는 이런 사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할까요? 따라합시다. 시각을 교정하자.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자꾸 사람이 눌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내가 함몰이 되고 문제에 빠지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퐁당 빠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딱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 끝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을 할례 없는 블레셋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할례 없는 자식, 이 블레셋을 쳐다본, 블레셋의 골리앗, 막강 골리앗을 보고 진짜 덩치 크다, 저게 밟히면 창자 터지겠다 그래가지고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할례 없는 자식이다 이거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 할 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탕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힘이 있지만 죽은 물고기는 뱃돼지 희떡 뒤집어가지고 눈깔이 허옇게가지고 둥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내려가지요. 성도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문제에 휩쓸려서 내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폭포같이 쏟아지는 문제도 정면으로 맞짱 뜨고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을 타다다다다닥 폭포를 치고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탕류를, 급류를 거슬러서 영유에서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산자여 따르라, 이거는 뭐요? 썩을 놈이야, 썩을 놈. 블레셋 할례 없는 자식, 구원이 없는 놈. 이놈은 아무리 강해도 잠시 잠깐 뿐이요. 이놈은 임시방편이요, 잠시 잠깐이요. 썩을 놈, 사라질 놈, 없어질 놈. 이 썩을 것 때문에 열받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초점이,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에 매력을 느끼지 말고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 블레셋 사람의 덩치만 보고는 놀래가지고 질려가지고 이 덩치에 꼼짝을 못하고 오금을 못 피고 있는데, 다윗은 시각이 그 어마어마한 덩치 문제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할례 없는 자식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맞짱 뜨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산자를 따름, 산자를, 산자여 따르라. 우리는 죽은 자, 썩은 자가 아니에요. 썩을 자여, 죽을 자여, 없어질 자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따는 당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해도, 병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천국에 입성할 천국의 시민권을,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능력에 인격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바를 주십니다. 인격의, 능력의, 자질의, 외모의, 내모의, 쏘가지, 싸가지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상속권을 얻게 되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상승이 되고 썩을 놈, 세상에 사라지고 불타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따는 당상이요, 살아계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요. 그러니 신분상으로 썩을 놈하고 상대하지 마라 이거요. 이 썩을 놈아, 이 장차 망할 놈아, 너는 지금은 덩치가 크지만 잠시만 사라지고 썩을 존재지만 우리는 지금은 미약해도 영생의 축복을 감당할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바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시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놨을 때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라 하면 우악에 걸치고 바다에 첨벙 던졌을 때는 역사상 바다 위를 걸어간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여튼 믿음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항상 보면 좀 또라이끼가 충만하기 때문에 조금 가도 그럼 여기 어디요? 그래가지고 출렁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요. 내가 문제를 보면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암덩어리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돈 없는 걸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골리앗을 쳐다보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 덩치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넘어 있는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 덩치, 그거는 아무리 커도 썩을 놈이다. 그 덩치 넘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초점이 달랐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가 문제를, 물을 바라봤을 땐 빠져들어갔지만 주를 바라봤을 때는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나이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걸 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살다 보면 고비 고비, 문제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추적 60분 해보면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라면 우사스럽고, 여러분 아무리 내숭 떨고 계셔도요 집구성 얘기 다 말로 못합니다. 진정 엄마한테도 얘기 못할 일이 많습니다. 얘기하면 뭐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괜히 엄마도 걱정하고 내나 속 썩고 치아 버리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지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 넘어있는 배후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덩치 큰 할례 못 받은 이 자식을 바라보고 눈치를 보고 벌벌 떨고 쫄리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을 지나서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산자여 따르라. 족속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표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각이 벌써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9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시각을 교정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을 집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서 형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형님이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할례 없는 자식이 얘기하는데 놀랄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문제가 빠져가지고 서대반 집사가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세요. 서대반 집사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셔서 서대반아 어서 오니라. 그 영광 중에 눈부신 가운데 서대반을 부르고 맞이하는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한 개도 안 아픈 거예요. 사람이 큰 영광을 보면 쫓겨난 것에 치사하게 그렇게 안 놉니다. 이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할례 없는 자식이 누구간데 덤비냐 이거요. 마음의 집중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식을 볼 때는 마음에 울따구가 일어나요. 울따구 알아요? 울따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분이래. 어분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욕을 먹고 엄마가 욕을 얻어먹을 때 우리 아버지는 원래 또라이끼가 충만해요. 우리 엄마는 원래 날라리예요. 그런 자식은 나쁜 놈이지요. 부모님 편을 뜨고 부모님 한자를 높이고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는 게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저 할례 없는 자식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식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 볼 때 하나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자식이 어디라고 가슴속에 어분이 막 불일 듯이라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거룩에 사무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시시뻥뻥하게 못 살아간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슴에 불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영광의 그 장소를, 하나님 영광의 그 부분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썩을 것에, 망할 것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할 때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나이가 적든지 덩치가 적든지 저 할례 없는 자식에 설치는 건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큰 형님이 만질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어분을 가지고 뿔따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36절을 봅시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생활간정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간정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 갑자기 돌멩이 하나 던져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거를 쳐서 새끼를 건져내고 아가리를 벌시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그때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 썼은 자, 오늘 이 할례 없는 자식의 손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생활간정이라고 합니다. 생활간정.
쓰다가 돌멩이 하나 던진 게 아니에요. 반대를 이기자. 일을 할 때 요구르트 먹는 거를 신경 꺼자. 일을 하면 다 요구르트 먹습니다. 살다 보니까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길리 374번지 태어나가지고 촌에서 자리잡은 사투리가 이래 익은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어디 갔다 나쁘세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보다 훨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십니다.